빚은 언제 다 한 얼마 만에 갚으셨어요? 갚을 자신이 있으셨던 거죠? 아, 네. 근데 그 희망 가졌지만 확신은 못 했어요. 아, 금액이 너무 많은 거. 네, 금액이 너무, 너무 크고 크잖아. 그나마 그때 가능성을 봤던 게 첫 번째가 아직 그때가 39세 거의 막 40 아직 안 됐잖아요. 그 젊었잖아요. 그러니까 인생 남자 80 인생으로 보면은 축구로 따진다면 전반전 이제 끝났는데 전반전 정도 그렇죠. 전반전 정도 끝났다고 우리가 뭐 몇 대 0으로 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치. 포기하는 선수는 없잖아요. 네. 후반전은 운명이 결정되니까 그쵸. 다들 그래서 그래 내 전반전 인생은 내 인생에서 이렇게 비터미가 됐다. 근데 아까 우리 고난은 또 감추어진 축복이라 했듯이 네. 이것이 또 나에게 또 나중에 또 자산이 되고 네네네. 또 이제 또 잘 될 날이 있지 않겠는가. 청춘이란 게 좋은 게 기회가 있잖아요.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살다 보면 또 기회 오겠지. 제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졌던 거죠. 야. 왜냐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골목을 돌기 전까지는 무엇이었는지 모르잖아요. 네. 골목을 돌고 난 뒤에 그걸 알게 되거든요. 그렇죠. 아직 돌지도 않았는데. 그렇죠. 그래서 잘 되는 분들 보면은 바닥에 있다가 성공한 사람 다 많잖아요. 네. 뭐 빌 게이츠, 스티브 잡스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때 그 생각 했었죠. 아직 젊다. 그리고 또 그때 또 선생님께서 초당의 선생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. 한기라 잘 견뎌라.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10년을 가지 않는다. 또 제가 10년을 잡았어요. 또 그 선생님. 네. 아 진짜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으시고 10년 맞아요. 동안 갚으셨어요? 네 10년 가까이 됐어요. 다시 그럼 노랑진으로 네. 오신 거고 네 아.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승부해야 되거든요. 제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사기를 끌었으니까 한국사가 공무원에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아. 그래서 노랑진 올라와서 공무원 강의를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. 부엉이와 고동이는 동보다에서 부여의 영고, 부여의 영고, 고구려의 동맹, 동해의 무천, 부엉이와 고동이는 동보다, 불교 수용, 태학 설립, 율령 반포, 소림사, 불티오면 다 맞춰. 한국사라는 것은 항상 암기냐, 이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암기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둘 다입니다.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처절하게 복수하십시오. 부모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았던 거 그리고 주변 형제 또는 남친 여친 있다면 그분들한테 인정 못 받았던 거 본인 스스로 기죽었던 거 합격하면 다 해결됩니다.